검정 숯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원소가 탄소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는 다이아몬드로서 아주 귀한 보석으로 각광을 받고 하나는 시커먼 숯으로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같은 원료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회복의 주인공은요,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멋진 보석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회복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뮤지컬 배우이자 연극 연출자, MC까지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 자신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이석준. 이제는 남편이자 하나이의 아버지로 거듭난, 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자 이석준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이재석 씨를 그냥 팀으로 끌어올리셨다면서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해서 끌어올렸죠. 차가 썩어가는 차가 하나 있었는데 데려다 주러 가는 데서 이거는 가보겠는데 아니면 날 놔줘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새벽 예배를 막 나가보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찬양을 볼 때는 다 믿으세요라고 하는 어떤 강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뮤지컬 배우 이석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뭔가 저희가 이 노래를 하나 열어드려야 될 텐데, 아, 정말 이렇게 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감사하네요. 네. 아, 다행히, 다행은 아니죠.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예, 저희가 좀 노래를 신청할까 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어긋났네요. 네, 딱 좋네요. 감기. 이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연극 공연을 하고 있고 하나 또 준비 중인데 둘 다 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성대를 좀 많이 다쳤어요. 아, 연극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이요? 네, 어떤 네. 작품이에요? 하는 엠버터플라이라고. 네, 엠버터플라이. 예, 그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예, 영화로 네. 됐던 시국, 네. 희극인데요. 아, 거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캐릭터예요? 강하다고 하시니까. 아, 르네 갈리마르라는 역할인데요. 세 그... 명인가요? 르네 갈리바. 죄송합니다. 갈리마르 선생님. 근데 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프랑스 영사가 동양의 그 중국에서 경극을 하는 남자를 보고 반했는데 그 여자라고 착각을 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저런.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중국에 경극하는 분은 스파이였던 거고 어허. 기밀을 다 빼내서 돌렸다는 실제 그 신문 기사에 실린 실화를 가지고 만든 네. 연극이에요. 오, 네. 그 약간 내용이 강하고 좀 뭔가 네, 터치가 독한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 요즘 남자분이랑 갖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아, 그렇구나. 네. 오, 그래서 좀 이렇게 성대를 많이 무리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착각을 깨기 싫어서 내 환상을 깨기 싫어서 이렇게 막 버티는 부분이 너무 네네네. 절절해서. 그래, 우리가 고래.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좀 버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네, 버티다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아, 그렇군요. 어, 근데 웃으실 때 역시 배우의 포스가 나오세요. 이렇게 보통 하하하하 아니라 하하하하 이렇게 더빙하는 듯. 아, 그런가요? 느낌으로. 네, 맞아요. 나와요. 어, 저희들은 다 비슷하게 웃어서. 아, 진짜요? 네. 역시 프로들은 못 느끼는데 이렇게 딱 외곽에서 보면은 포스가 있습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 이석준 씨 저희가 만나 뵙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좀 사담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회복의 시청자 여러분을 살짝 네. 간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어, 카리스마 넘치시네요. 한 줄로 깔끔하게. 아, B형이세요? 아닙니다. 아, 피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혈액형에 연연해 자꾸. 아, 근데 너무 뭔가 깔끔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군더더기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방송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아, 예. 무대에서만 놀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면 좀 많이 편해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깜짝 놀란 게 이석준 씨랑 저랑 고등학교 때 알았던 네. 사이였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아했죠. 아,
그래서 거기 나왔던 분들은 데뷔 때부터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네. 비바 청춘이라는 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추스리는 이유는 추상미 씨가 걸려서 미혼이시면 제가 이걸로 약간 애매하게도 한번 노선을 잡아볼 텐데 유부라 제가 빨리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때 유재석 씨랑 같은 고등학교 네. 팀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왜 제가 기억을 못하나 했더니 제가 대다수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아, 유승용 씨도 비바청준 출신인데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분이 출신이라는 걸. 이건 유승용 씨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험악하게 변하신 것 같아요. 야, 진짜 카리스마가 네. 대단하시죠. 아니 그때 근데 그 유재석 씨랑은 그럼 친구신 거예요? 유재석 씨를 그냥 다 이렇게 팀으로 끌어올리셨다면서요? 그게 그 뭐랄까요? 그 학교마다 팀을 그 개그 코너를 좀 재밌게 짤 수 있는 짜잖아요. 사람들을 모았는데 네. 저희 학교에서는 저랑 두 명이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막 코너를 짜다 보니까 그때 학교에 왔을 때 재석 씨가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진 않았던 거죠. 근데 아이디어가 필요했던 거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학교에서 재석 씨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끌어올렸죠. 왜냐하면 재석 씨가 굉장히 이런 손길이 필요했던 게 좀 내성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탁 터트리면 너무 재밌는데 네. 고기까지 친해지기까지가 네 맞아요. 와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네요. 본인은 지가 했다고 할 거예요. 아니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가서 지분을 받읍시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좀 뭐 남다른 끼가 있으셨을 텐데. 뮤지컬 배우로서의 확고한 꿈은 그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연극반에 있었다가 그것도 네. 이제 사실은 뭐 선후배 위계질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해야겠다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무슨 공짜 티켓을 그때 한참 많이 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뮤지컬이 별로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귀했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뮤지컬 이게 뭐지? 그리고 공짜 티켓을 가지고 가서 딱 봤는데 그게 뮤지컬이었던 거예요. 뭐 사람들이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막 춤도 추고 뭐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거기 다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총체적인. 그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문화 컬처 쇼크로 그 관객이 다 빠져 나왔는데 저 혼자 그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걸 해봐야겠다. 와.라는 생각으로 뭐 공부도 하게 되고 서울예대도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야, 그 텅 빈 객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건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가 또 있어요. 누구예요? 아 뮤지컬 이건명 씨라고 네네. 제 친구인데 네. 이 경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나중에 만나서 나중에 친해졌는데 텅 빈 객석에 혼자 앉아서 그것도 극장도 같고 연극 네. 공연 그 뮤지컬 제목도 같아요. 제목이 뭐였어요?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아가씨와 건달들. 네. 그건 남학생들에게 충분히 컬처 쇼크를 줄만하고 네 맞아요. 약간 꿈을 심어줄 수 있을. 네, 맞아요. 네, 춤과 노래와 연기가 되는 친구라면 욕심을 내볼 작품이잖아요. 첫 작품이 좋았네요.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노트르담의 꼽추 뭐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조금 그죠. 약간 좀 델리키트한 내용이면 어렵다 싶을 텐데 아가씨와 건달들은 좀 유쾌했죠. 그렇죠, 네. 유쾌하죠. 네.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극단 문을 좀 두드리면서 오디션을 보고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난관이 있었나요? 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은사님이 하나 계시는데 네. 예, 김혜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돌아가셨어요.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대한민국 서울예대를 나온 사람이면 모르시는 분이 없고 그렇죠. 무대에서 활동하는 배우들 그리고 영화, 드라마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의 한 50%는 그분에게 저도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분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최장암으로 예. 돌아가셨는데 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이었고 그분이 뮤지컬에 거의 뭐 마이다스의 손이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 무대를 서는 걸 목적으로 나와서 동랑연극 앙상블이라고 그때 그분이 만든 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트레이닝을 받아. 그래서 네. 대학교보다 더 심한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저희는, 정말 스파르타다. 저희는 그냥 텐텐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에 대부분 이렇게 연기 수업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이제 쉬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캐치를 들어오셔서 연출하신 분이라 그 정도 체력을 모두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소금통을 딱 갖다 놓고 탈진할 것 같으면 무조건 한 숟갈 먹고 해라. 그럴 정도로 해서 여름인데도 뭐 거울 전체가 습기가 맺힐 정도로 거기에 있던 팀들이 지금 뮤지컬에 다
자리 잡고 계시고 이승용 씨도 거기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죠. 네,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소금통 갖다 놓고 가르치려고 하면 고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안 나가겠죠. 다음 영상 막 찍어가지고 교육청에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아련한 건 그렇게 정말 무식할 정도로 네. 몰아붙이는 어떤 쟁의 근성 네, 그런 게 좀 합리화에 묻혀가지고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때였으니까 그 유일무이한 기회를 얻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1년을 그렇게 보내는데 몸무게가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몸무게가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좀. 그리고 1년이 딱 지나니까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되게 대형 뮤지컬에는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체력을 갖고 있고 이런 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뭐 노래도 일반 노래를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오페라 10대 아리아를 다 외워와 뭐 이런 게 숙제였어요. 예? 오페라 10대 아리아를 어떻게 외우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막 활발할 때도 아니었어서 그렇죠. 예. 막 다 천리안 통신 막 이랬으니까 나우누리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화 엄마가 전화 쓰면 컴퓨터 못 하는 예. 그런 시대였어요. 간신히 CD를 구하거나 아니면 예. 그 DVD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 이태리 말이니까 모르니까 그쵸. 한국말로 다 적어서 야. 다 외워서 갔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것들도 많고요. 뭐. 정말 강하게 훈련을 받으셨네요. 네, 그 뮤지컬 배우로서 굉장히 1년 안에 단기간 속성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강하게. 근데 뭐 저 바닥까지 가본 거잖아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를 얻었냐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두려운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웬만하면 부러져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성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거예요. 제일 첫 작품이 뭐였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레트 버틀러.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첫 작품. 경사 17. 예. 아, 경사 17. 경사 17. 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첫 작품이 왜군 12인가 그랬는데 명성황후였는데 아, 예. 명성황후를 뵈야 되는데 뒤에서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서 졸다가 나와서 장군을 뵀다고. 그걸 얘기하면서 정말 지금에야 비로소 에피소드로 얘기하지만 그때 자기는 정말 심각하게 이 나라를 떠날까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무대에서 실수하신 적은 없어요? 아 무대에서 실수 굉장히 에피소드 많죠. 네 너무 많죠. 뭐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한 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예전에 무대 장치가 전동 장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밀었어요. 그랬어요. 이 교수님이 특히나 무대를 좀 큰 거를 좋아하셨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는데 양쪽 소대에 2톤짜리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 네. 뒤에 4톤짜리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걸 다 배우들이 밀어야 되는 거예요. 스태프들 힘으로는 모자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무대가 들어왔다 나가려면 네. 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그렇죠. 때우기 위해서 군대가 행진하는 장면을 연출하셨어요. 근데 군인이 밀어야 되는 군인이 따로 있고 지나가는 군인이 따로 있는데 지나가는 군인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들은 계속 환영해서 끝없이 지나가는 군인이어야 되는데 그 세종문화회관을 이렇게 지나가고 뒤로 미친 듯이 다시 앞으로 걸어오고 이거를 끊임없는 반복을 아까 봤던 군인이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유승용 씨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뭘 했었냐면 네. 마을에 불이 나서 레드 버틀러가 스칼렛 오하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네. 빨리 말을 타라 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불이 나서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 피난민이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네. 실제 인원이 네. 역대 최고였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10명 명이서 돌려야 되니까 유승용 선배님 계속 한 번은 절면서 지나가고 한 사람은 또 할머니를 업고 지나가고 뭐 갑자기 보찜을 지고 지나가고 막 이렇게 다른 역할 한 6, 7개를 동시에 수반했어야 됐고 뭐 전쟁 중에 설정을 다 해야 돼. 네, 그 전쟁 중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부장병이 있어야 되는데 부장병 10명밖에 없는데 안 되니까 똑같이 생긴 인형을 2명 시키고 그 인형 팔 한번 들어줬다가 내 팔 들었다가 막 이런 것도 하고. 야, 근데 연기는 되게 늘었을 것 같아요. 진짜 한 10몇 번의 케이스에 다 다른 상황을 연출해야 되니까 순발력만 늘었어. 순발력. 네.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그거 끝나고 녹초됐겠어요.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진짜. 연습실 시절이 네. 고돼서 그런지 네. 오히려 공연장과 많이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분장하면 사랑받는 느낌이고. 아 분장. 얼굴 만져주니까 사랑받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렇죠. 관심 받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맞아. 연습할 때는 그렇게 가서 네. 인형 들고 뛰고 할머니 네. 업고 뛰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또 연습이
다 앉아서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양상 부르니까 나가는 씬은 몇 개 없는데 그죠. 하루 종일 주인공 뒤통수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제 저희 신입 때 생각나네요. 네. 계속 윤정수 씨가 제 동기였는데 언제까지 선배들 궁뎅이만 봐야 되나. 너무 지친다. 뒤에서 계속 박수만 치니까. 근데 그런 시절들이 이제 소스가 되듯이 네. 오늘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정말 이석준 씨에게도 아주 뭐 대단히 무기가 됐을 것 같아요. 다 하나하나가. 네. 근데 네.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절이 정말 좋았던 이유는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무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형 뮤지컬이 되다 보니까 앙상블들은 앙상블 연습 시간이 따로 있어요. 아~ 메인 연습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둘이 겹쳐서 이분들이 이분들을 보고 따라해서 이분들을 꿈꾸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렇네요. 진짜 네. 스케줄들이 다들 안 맞고 네. 바쁘고 네. 좀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는데 좋은 배우들이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러네. 환경은 좀 많이 미국식이다 좀. 네, 맞아요. 네, 너무 미국식이야. 네. 차다. 네, 차. 맞아요. 차요. 그 이석준이라는 뮤지컬 배우를 결정적으로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 누구에게나 어떤 배우에게나 있잖아요. 네. 어때요? 이석준 씨에게는 어떤 작품이에요? 대중에게 알렸던 거는 확실히 아이다였던 것 같아요. 역시. 네, 뮤지컬 아이다 초연이었던 것 같고 네. 그때 오디션도 500대 1이었고 실제로 되고 나서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화려하게 오프닝이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회자될 줄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디션이 되자마자 네. 제작 발표회 같은 걸 하는데 너무 많은 프레스와 그러다 또 옥준 씨 맞아요. 데뷔 무대였거든요. 초연이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뷰부터 너무 쏟아져서 저희 부모님이 새벽에 들어와서 제 침대에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그때 좀 많이 실감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큰 거구나. 그때를 기점으로 좀 우리나라 뮤지컬이 점점 더 스펙트럼이 네. 커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요즘 뮤지컬 배우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도 활동을 하시고 신인 때에 비해서는 대우나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좀 어떠세요? 어마무지하게 좋아졌죠. 그렇죠. 근데 뭐 흑과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앙상블들은 네네. 아직 처우가 비슷비슷한 그쵸. 거. 그렇죠. 네. 공연 무대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으면 또 몸값이 확 올라가면 맞아요. 이와 반대적으로 십수년간 해왔던 분들의 대우는 또 별로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 게 없고. 그 인기를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약간 도태되다고 느끼거나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메인에게 많이 그쵸, 그쵸. 집중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배우 중심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는 앙상블 최고의 캡틴과 메인이랑 거의 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이걸, 자체 내 네. 내공을 그렇죠. 좀 인정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좀 더 주십시오. 더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공연을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맞아요. 뮤지컬로 이렇게 경력을 쌓은 분들은 그 내공에 대한 개런티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후배들도 네. 그렇고 무대에서는 꿈을 가지려면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빈정이 안 상해요. 맞아요. 예, 그 춤을 추고 노래하고 흥이 나야 되는데 너무 입금이 안 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프로처럼 너무 그러니까 프로처럼이 아니라 프로시죠. 브로드웨이에서도 굉장히 알아주잖아요. 이 배우 측면에서는 외국 연출가가 항상 놀라요. 그렇죠. 이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연기적 분석력이나 아니면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습관 그쵸,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때 석준 씨도 아이다 이후로 정말 소위 말하는 빵 뜨신 거잖아요. 뮤지컬 스타가 되신 네, 거죠. 그렇기는 네. 했죠. 네. 그렇죠. 그 해외 언론에서도 각광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된 작품의 히어로였고 또 거기서 스타가 되셨으니 이 젊음과 인기 이거는 주체 못할 어떤 희열이 막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어요? 그 아이다 자체 작품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네. 뭐 이제 그 팬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 정도 갑자기 원래 제가 모이던 핀들이 보인다. 자기 인기 팬미팅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원래... 막 쪼는데 검색창에다가 쳐보고. 근데 뮤지컬은
뭐랄까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TV나 이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달리 실제로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리고 네. 공연장에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천만이나 사천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건 무대밖에 없는데 항상 공연장이 아무리 큰 극장이라 봤자 천석이란 말이죠. 매번 천명밖에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좀 고마워해야 되는 완전 점. 고마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아주 작은 극장에 섰는데 그걸 좋아해서 찾아주시는 한 열댓 명의 팬들이 있었는데 네네. 아이다가 끝나니까 한 집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무슨 뭐 어떤 팬미팅 하는 장소 통째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거. 거기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황스럽고 처음엔 처음에는 소리를 막 지르는데 내 뒤에 누가 오나? 익숙하지 않은 거지. 누가 오나? 네. 난 다른 사람 찾는 것처럼 들어가고 네네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팬들의 어떤 반응이나 선물 있어요 혹시? 너무 많아서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 제 공연마다 하는 것에 대한 인형을 선물해 주셨어요. 어떤 식의? 그 약간 클레이 아트 같이 생겼던 그 캐릭터에 맞는 네, 그 인형을 해서 주셨는데 그 공연이 아이다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마다 하나씩 주셔서 어떤 팬들은 또 이렇게 철마다 김치를 담궈 주시고 어떤 팬들은 LA 갈비를 그렇게 해마다 때마다 그런 이제 팬들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뮤지컬은 약간 요즘에 그런 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배우들의 공연을 직접 보러 갈 수 있게 되니까 팬들이 직접 점심 식사를 이렇게 배우들과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네. 보내주시는 음식.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오빠, 내 언니만 챙겼는데 이제는 같이 하는 팀을 챙기시더라고요. 네, 공연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내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내조를 받으시면서 그 덕에 또 이렇게 활동을 네, 하실 수 맞습니다. 있었던 거죠. 네. 그때 팬들이 쭉 가고 있나요? 네. 사실은 데뷔하자마자 그 제가 첫 작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주연으로 맡은 게 양상부를 하다가 그때 지냈던 팬이 아직도 있어요. 역시. 예. 예. 그게 제가 원래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수상미 씨랑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거나 이런 팬은 없나요?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그분들은 저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티에 가깝기도 하고 뭐가 좀 실수하면 내려가서 뭐 실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도. 예. 오히려 훨씬 더 뿌리 깊은 팬이네요. 네, 그쵸? 그래서 좀 가족 같아요. 그때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느낌이 아주 신실한 모태 신앙.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뭐 이렇게 친척분 중에 선교사나 목사님이 계실 것 같은. 위아래 좌우로 13대 크리스천이 없어요. 제가 유일해요. 왜 이렇게 착실해 보일까? 이게 하나님 만나면 인상이 바뀌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진짜. 그런데 실제로 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 모태 신앙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모태처럼 안 생겼어요. 인정합니다. 네. 네, 개그맨 중에도 모태 신앙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사고를 치길래 모태인 줄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개과천선했죠. 네. 언젠간 부르시더라고요. 또 네. 때가 되면. 그럼 언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요. 그리고 하는 짓도 뭐야 학생회장도 해보고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지금 와서 다시 고백하지만 그때는 사람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땐 그럴 것 같아요. 네. 친구. 저는 교회 다닌 게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60세예요. 청년부가 이제 거의 없는 개척교회에서 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건 감사해요. 전 사람 볼 시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학생, 저는 애기라고 하지만 학생 때 이렇게 교제하고 사실 그런 맞아요. 재미도 있어야죠. 예. 네. 또 교회에서 그렇게 사교화하는 것도 좋잖아요. 다른 데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전하니까. 그럼요. 네. 그럼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래도 클럽보다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교회 오빠 이미지 딱 그런 이미지긴 한데 뭔가 조금 약간 밤에 다른 일을 할 것 같은 오빠 이미지긴 해요. 약간 있어요. 뭔가.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교회에서 약간 사람한테 실망을 해서 좀 마음의 문이 닫혔던 적도 있다고. 네.
그러셔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넘어졌는데 학생회장이 됐어요. 워낙 개척교회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교회 운영회의에 참가하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종일 돈 갖고 싸우시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라는 건 세금을 내지 않는 어떤 사업체인가 보다.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을 그 볼모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체인가 보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확 박혀버렸어요.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교회를 나오기 전까지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어느 교회 나와봐, 어느 교회 같이 가자 몇 번을 해서 다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 마음이 다치니까. 매번 안 그랬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날만 그날따라 헌금에 대한 뭐 굉장히 강력한 막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똑같잖아. 어때? 오늘 왜 저러시지? 뭐 친구들이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안 가. 맞아, 맞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힘드신 게 십일조에 관련된 맞아요. 네, 설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앞줄에 앉은 성도님들 표정이 싹 바뀐대요.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형태가 거의 좀 이렇게 색깔이 더해지면서. 맞아요. 그게 참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어떤 벽이나 상처들이 분명 풀어지고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럼 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건 언제였어요? 상미 씨 때문에. 예, 집사람 때문에. 그 연애를 그러면은 언제 주상미 씨를 아니 이게 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흐름상. 그게 제가 한번 그 지저스 그리스도 슈퍼스타 빌라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첫 주연으로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로 드림 코트라고요. 요셉을 했어요. 네네. 믿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인공을 제 첫 주인공이었어요. 그게. 지방을 돌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그걸 올라와서 서울에서 뮤지컬 하려고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거 믿었는데. 난 그게 잘하는 너무 줄 잘 돼서. 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믿었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갑자기 네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연예인 좀만 해보자. 저를 꼬셨어요. 2년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어요. 그 계약에 묶여서. 아이고,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묶여서 놀았는데 진짜 심한 우울증과 함께 저를 바라보던 후배들이 저를 추월해가는 걸 눈앞으로 보는 거. 하고 싶은 뮤지컬이 있는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욱하는 성질이 좀 강해서 워낙 그 자존심만 셌어. 자존감은 낮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다 그래요. 네. 한강다리를 딱 보고 지나가 거기를 이렇게 돈이 없어서 걸어가다가 딱 보는데 이거 쉽겠다. 아이고. 그래서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죽자. 뮤지컬을 한번 해보고 싶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아주 작은 뮤지컬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추상미 씨를 만났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 제가 그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란 말을. 무대에 앉아서 그 리허설이 딱 올라가는데 나란히 앉아있다가 친구였으니까 나이가 같으니까 그 친구가 노래를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친구는 왜 뮤지컬을 하려고 하지? 노래가 안 되는데. 노래가 좀 모자른데 왜 뮤지컬을 하려고 하지? 엄하시다. 되게. 제가 그 연예인에 대한 기본적인 약간 그 배타심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여기서 주연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올라와서 저 사람을 다 커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때는 더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TV 쪽이나 이쪽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 여기 와서 할 수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의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탑클래스의 추상미 씨가 와서 그리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롯데라는 역할이 좀 어려워요. 음역대가 하이소프라노를 갖고 있어야 됐고 실제로 그 역할을 맡았었던 사람들은 실제 성악과 출신의 뮤지컬 배우들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음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는 속으로 좀 불쌍했어요.
욕먹을 걸 보니까. 근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추상미 씨가 예술가라는 걸 좀 간과했어요. 아버님의 피를 받은 예술가라는 그렇죠. 거예요. 무대 위에서 사는 예술가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을 전 한 두세 시간 연습하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제일 일찍 나오고 새벽 2시까지 노래 연습을 하고 가고 멋있죠.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 좀 느꼈죠? 멋있죠. 네. 그래서 리허설 올라가는 동안에 아니 공연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너무 높은 노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대에 이제 객석에서 그분 리허설 더블이다 보니까 그분 리허설이 아니고 제 리허설이 아닐 시간에 이렇게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미 씨가 친구로서 야 너는 자신감은 되게 강한 것 같아. 자존감이 좀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한테 맞춰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밝게 빛날 것 같은데 너무 배타심만 강하고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당신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쇼크를 먹었어요. 너무. 이때 케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리액션 잘하고 박수만 치고 그냥 집에 가는 건데 네. 여기서 팍팍 한번 들어오면 불꽃이 튀는 거죠. 그래서 쳤죠. 듣고 공연이 끝날 때쯤에 굉장히 좋은 친구로 시작해서 만나게 됐고 네. 점점 막 서로 그 공연이 시작하는 날 서로 말 그대로 불꽃이 튀어서 이제 우연찮게 만났어요. 만나게 됐는데 아니 그 우연찮게 계기가 된 어떤 이런 그게 예. 제 그때 누가 먼저 이렇게 좀 사귀자라는 어떤 저죠. 그렇겠지만 저죠. 어떤 예. 식으로 그 초콜릿을 계속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추상미 씨에게 그, 예, 그 앞에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식사를 못 하고 오는 것 같아서 빵이랑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계속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가 초콜릿을 원래 안 먹는다는 걸. 한참 뒤에 얘기해주더라고요. 집에 다 썩어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얘기해주지 얼마나 그랬냐. 좋았으면 얘기를 안 했겠어. 네, 그래서, 잘 먹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 먹는 게 참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서 버린 것 같은. 근데 싫으면은 싫은 남자한테는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 아예 자기 초콜릿 안 먹는다 그러지만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콜릿으로 이렇게 신호탄을 좀 이렇게 예열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네. 오프닝 날 매니저가 안 온 거예요. 아, 예. 차를 안 갖고 와서 제가 그때 차가 썩어가는 차가 하나 있었는데 뭐 한 달에 두 번 손 봐줘야 되는 차가 하나 있었는데 내 차가 썩긴 했지만 같이 타고 갈까? 그래서 데려다 줄게. 그래서 데려다 주고 가는 때 제가 네, 고백을 했죠. 난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좋아? 너무 좋다. 그래서 잘 받아 너무 쉽게 좋은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그날 그래서 그 차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버리고 있어서 제 차를 다져왔어요. 여자는 그래요. 여자는 썩은 차 상관없어요. 남자가 빛이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차가 어느 외제차 못지 않은 차가 네. 되니까. 아무리 차를 닦아도 차처럼 되지도 않고 치워도 안 되고 냄새도 안 가시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연애를 시작하고 네. 얼마 있자마자 너무 초강수, 강수를 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정말 나를 만나고 싶으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니 교회 가는 게 뭐 어렵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오케이 콜. 그래서 같이 가서 앉았어요.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게 너무 쉽게 그냥 가라. 뭐 어떤 그 일단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또 왜. 한 시간 조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공연 재미없는 거 보러 가도 두 시간 정도 상모 돌리는 거야. 뭐 이렇게 경험해 본 거니까 똑같은 공연이라 생각하고 자면 되지 라고 갔을 때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그 어떤 그 충격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감전된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게 예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좀 살짝 늦게 갔는데 그 성가대서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그 무대 강대상 위까지 예. 성도님들이. 예.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얼굴을 보게 됐죠. 네. 설교를 막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줌으로 확 당긴 것처럼 고개를 확 돌려서 나한테 너 왜 이제 왔어? 이런 얘기처럼 보는 게 그게 환상 같은 게 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겠다.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는데 이게 뭐지?
본 건 아니고 그건 느껴졌고 느낀 거고. 그건 느껴졌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배우이다 보니까 그런 상상력이 워낙 강해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분을 바라보는 어떤 그 열기가 나한테 그런 걸 살짝 보이게 했나? 그런 게 존재했나? 라고 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분석하는데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상미 씨도 제가 그렇게 한번 보내주면 다시 저를 그 제 과정을 다 설명했었거든요. 네. 나 친구들이 교회를 데리러 갔는데 돈 문제 얘기해서 싫었다. 10년 동안 친구들이 노력했는데 안 그랬다. 대신 내가 뭐 1년은 가보겠는데 아니면 나를 놔줘라. 뭐 이런 별일 다 하고 간 거예요. 놔줘라. 나를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게 냅둬라. 사랑은 끊임없을 테니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사랑은 변치 않을 테니. 그런데. 근데 그게 제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처음 데려간 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새벽 예배를 막 나가본 거예요. 어머머머머. 너무 궁금했어요. 그걸 또 볼 것 같아서. 어머나. 그리고 속에 어떤 마음은 저게 굉장히 좋은 연기적 소스를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 배우니까. 네. 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들이 배우와의 모노로그랑 너무 닮아 있어요. 무대의 모노로그랑. 맞아요. 맞아요. 그 성도님들과 아니면 우리한테는 관객들을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맞아요. 임팩트가 강해서 네. 어떻게 저렇게 모노톤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뭘 다 받아갈까라고 얘기하는 모드를 얻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제가 이성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저한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쇼킹을 딱 주신 다음에부터는 저에게는 무슨 뭐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것도 없고 뭐 불 받는 것도 없고 아무리 해도 누구처럼 저도요. 네. 엎드려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없고 저도요. 네. 저도 천사 둘은 볼 줄 알았어요. 저도요. 막 이렇게 예. 뭐가 쏟아질 줄 알았고 저도요. 기절할 줄 알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길래 그랬는데 제 삶에서 책 속의 한 줄 속에서 아니면 제가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어떤 책을 딱 저에게 선물을 받게 하셨는데 그게 그 리스트라스버그인가요? 그래서 특정 믿음 사건이라는 책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의 7가지 이유를 풀어 기자 출신의 사람이 아주 건조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푸는 예. 책이었어요.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네. 예. 그러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는 너무 쉽게 너무 돌아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던 게 유전자가 이렇게 뭐 지구에 번개 빵때라 유전자가 생겨가지고 뭐 아메바가 돼서 사람이 된 그런 확률을 거치려면 쓰레기 하치장에 돌풍이 한번 불었는데 보잉 747기가 딱 만들어진 확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참 잘도 만들어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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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의 책들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다가가야 되는 그 스텝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시지만 나는 만날 수가 지금 없으니 뭐 지금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뭐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그때는. 그분들을 증거하는 걸 다 모으자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 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논리적으로 믿게 된 타입. 그러니까 참 맞춤형 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거는 스타일대로 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죠. 네. 네. 제 친구는 정말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생각을 저도 쟤는 나가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부터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대. 하나님을 만났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귀신을 만났어. 나는 그래서 도와달라고 나가는 거야. 아 근데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맞아요. 드문 케이스지만 진짜 충격받았던 게 아 이게 정말 사람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알겠지만 다 맞춤형 교육을 하시는구나. 네, 저도 맞아요. 이석준 씨에게는 딱 이석준 씨대로 약간 논리와 건조하지만 정보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 세계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좀 많이 뒤덮어서 그렇지. 네. 기가 막히네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상미 씨가. 그래서 네. 좋아했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좋아하셨죠. 안도가 네. 이제 되는 거죠. 네, 남자친구가 그렇게 네. 되면 배우자로서 이제 좀 믿음이 생기고.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만나고 그 후로 그냥 행복했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사람도 그렇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괴로웠죠. 저도 항상 참 자리 못 잡는 딸인데 좀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도 드는 고민이긴 한데 네.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지,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공연이나 TV에서 배우로서 활동해야 되는 스토리 자체가 사실 네.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크리스천적이지도 않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이. 네. 그리고 실제 무대는 더 심해졌어요. 이거를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큐어커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코드의 공연들은 항상 매진을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연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쪽에 그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 감성이 거기 그대로 물러있기 때문에 작품을 그쵸. 안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좋아해요. 매혹적인 작품들. 메시지도 굉장히 사람들의 그 인간으로서 삶에 있어서 이런 그 고통받는 무언가를 잘 잡아주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대를 설 수밖에 없는 배우, 그러니까 그런 배우 그런 작품을 다 놔야 되느냐, 아니면 배우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작품을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겠다. 지금까지도 후배들도 항상 그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럼요. 어떻게 배우로서 크리스찬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 가서 잘못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던졌을 때 그 오는 그 핍박.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뮤지컬 후배가 홍광호 씨인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하는 홍광호 씨도 있고 조성호 씨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의 콘서트에서 찬양을 한 곡을 섞어서 부르면 그거를 뭐 융단 폭격을 맞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찬양 자체를 강요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고 나의 그냥 얘기 이야 스토리일 뿐인데 그냥 나의 스토리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회사를 다니는 스토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내 이 찬양을 부를 때니 다 믿으세요라고 하는 어떤 강요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게 대외적으로 펼쳐진 크리스찬의 가장 큰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네요. 그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벌어졌고 그렇네요. 그것 때문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맨날 정죄감에 시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무대에 쓸 때마다. 네.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문제로 상의해 본 적은 있나요? 주상미 씨와 배우로서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디프레스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치열업해 주려고 굉장히 많이 서로한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예술가다 보니까 그쵸. 그거를 제외한 부분에 한번 부딪히면 네. 그분을 이기는 거라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 그 어떤 배우로서 답이 하나가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인정한 이슈가 아닌 다른 사소한 그렇죠. 싸움은 그게 우리가 거의 목적이 참패시군요. 하나님의 네.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네. 데 부딪힐 때는 굉장히 온화하고 평화로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식이나 뭐 자질구레한 걸로 싸워보신 그렇죠. 적 있어요? 밴댕이 밴댕이 젓갈 때문에 한번 밴댕이 젓갈이요? 네. 왜요? 자질구레한 걸로 싸워보신 그렇죠. 적 있어요? 밴댕이 하나님은 리더가 내 리더가 돼주시면 경찰서가 많이 끌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전도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너 교회 다녀? 아니? 그래. 너도 그래? 주문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모든 뮤지컬에 하나님의 향기를 심어주실 거예요.